네. 안녕하셨어요? 우리 김도식 장로님 네분 환영합니다. 네, 잠깐 인사 좀 하세요. 이러셨어서. 예, 우리 환영에 박수 좀 드리십시다. 이 가족들이 샌디에고에 사시는 가족들인데 오늘부터 이제 저희 교인입니다. 그렇죠? 네. 이 공중 앞에 대답을 하셨어요. 그죠? 네. 이쪽으로 이렇게 잡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일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김성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하고 쌍둥이 형제이십니다. 네. 또 우리 김중식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저랑 친구입니다. 또 형님이세요. 네. 어쨌든 우리가 안식일에 이렇게 뵙게 돼서 뜻하지 않게 이렇게 뵙는 모습이 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가이사랴에, 여기 가이사랴는 지방 이름입니다.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여기 이달리아는 이태리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의 이태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태리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백부장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의 백부장, 자기의 종을 이렇게 고쳐달라고 부탁했던 분도 백부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간증했던 사람도 백부장.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도 이 백부장. 참 백부장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백부장들이 많을까? 뭐 성경에 그 답은 없지만 생각해 보면 혹시 이분들이 무슨 뭐 지휘관 회의나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해준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 가이사랴 지방은 빌립이 최초로 전도했던 곳이라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인데, 우리 가이사랴 한번 가볼까요? 네, 우리 잠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가 그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이 도시고, 이 항구를 이게 첫 번째 사진인간이 아니죠. 이 가이사랴의 항구를 인공으로 만들었어요. 로마 시대에 인공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그 항구로서의 총독부가 있는 그런 곳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스라엘 그 유대 땅에 있어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한 도시였죠. 지금은 뭐이 테라비브나 예루살렘 이런 것들이 더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가 가이사랴예요. 이 왼쪽에 바다들이 보이죠? 저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지금 이곳은 지금 이제 가이사랴 이렇게 흔적들만 남아있는데 로마 그 시대 그 유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쪽에 왼쪽에 사람들이 서 있는 이곳은 그 여러분들이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원형극장 있지 않습니까? 그 원형극장 터입니다. 그래서 그 마차 경주들 하고 막 전차 경주하고 그랬던 실제적으로 이 가이사랴에 있는 그 원형 극장입니다. 그런데 담이나 이런 건다 없어지고 이제 그 터만 남아 있고 이쪽 오른쪽에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건물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수들이 준비하고 뭐 말들 이렇게 세워놓고 뭐이 그랬던 것들의 이제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뭐 조금 빨리 넘어가 보죠. 예. 아, 이분들은 저기 이디오피아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만났는데. 보니까 전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신나게 찬양을 부르면서 막 다녀요.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디오피아에서 왔대.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이렇게 집사 빌립이가 전도했던 사람이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이디오피아가 지금도 기독교가 강합니다. 이 아프리카에 기독교가 강한 나라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디오피아는 기독교가 강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옷을 다 똑같이 맞춰 입고 왜 우리 한국 사람도 단체 관광 가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잃어버릴까 봐. 그러면서 신나가 찬양을 부르면서 막 이렇게 둘러보고 있더라고요, 성지를. 예, 그 다음 보십시다. 예, 바로 그 아까 그 원형극장 이 맞은편에 있는 그 이거는 이 컨설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그 극장인데 이 안내하시는 분이 이 당시에 이 정도 규모면은 한 15,00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그래요. 이 앞에 이 큰 돌 이게 스테이지죠. 이제 이 위에다가 뭐 이렇게 나무 같은 거 깔고 이렇게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다 그런 거는 이제 없어지고 돌만 남아 있습니다. 네. 이런 그 기둥들을 보면 그 당시 규모가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아마 이 고넬료도 이곳에서 많이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예. 이 유적들이 전부 다 그 예수님 당시 그렇죠? 예, 1세기 경에 그때 그 유적들이니까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저 앞에 기둥들이 있는 곳은 그 이 로마 고관들의 그 별장이에요. 별장. 그래서 바로 지중해 끝에다가 이렇게 기둥이 저 정도 될 정도면 그 이 별장의 규모를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규모로 이 지중해 끝에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놨습니다. 네.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최근에 지중해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네, 그것이에요. 예, 아름다워. 예. 네, 네, 넘어가죠. 네. 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규모가 좀 이렇게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고넬료도 이곳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이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한 우리 마일로 하면 한 65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 100km 남짓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 정도 떨어지는데 아시다시피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은 곳이 이곳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쳐가지고 죽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가이사랴 이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내가 요파의 사람을 보내서 거기 가면은 그 이 피장의 집에 이 피장이 뭐냐면 그 가죽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으로 제품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을 그 피장이라고 하는데 그 피장의 집에 사도 베드로가 거기 유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를 청하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예, 내가 너의 구제와 너의 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이 고넬료에 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게 적고 있는데 이 고넬료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가 로마 사람 아닙니까?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누가는 그렇게 적고 있고 원래 로마 사람들은 그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시죠? 예, 로마의 주신은 태양신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들의 주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 고넬료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고넬료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삶을 누가는 경건한 생활을 한 자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다. 성경 말씀을 따르는 생활을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참 원래 이 로마 사람들의 이 생활이라는 게 상당히 그 부도덕한 사람들이 표본입니다. 로마 사람.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이 사실로 보아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을 믿게 한 사람이에요.
가족들까지. 나중에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또 친척들을 다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관해서 이 정말 이 구원의 복음에 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구역반 할 때도 다 좀 가까이 친구들도 좀 불러다 놓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앉혀다 놓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내일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그 종이를 한 장씩 다 나눠줄 것입니다. 이 종이는 무슨 종이냐면 이번에 우리 10월 21일부터 하는 우리 대전도회에 여러분들이 초대하고 싶으신 분들, 친구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뭐 그죠? 뭐 친구의 부모님이든 뭐 사돈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초대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 이름을 다 거기에 좀 이렇게 기록을 하셔서 우리가 다 그것을 모아서 아직 제가 이것은 우리 장로님들께도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은 건데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을 하면서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회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를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다 가지고 40일 동안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들을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시고 어떤 영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가슴이 철렁하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40일 동안 이렇게 한 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성도님들의 이 이름을 다 놓고 하루에 한 끼씩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릴레이로, 그죠? 릴레이로. 아침에는, 그죠? 아침에는 김석수 장로님, 점심에는 이은주 집사님, 저녁에는 최충업 장로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40일 동안 이 전도회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그 용지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꼭 이곳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데리고 올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명단을 이렇게 다 적어서 우리가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혹시 우리 교회 이 전에 나오다가 안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우리가 이름을 넣어서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온다고 했을 때 그는 그의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집에 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들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뭐 직계 가족은 말할 것도 없죠. 다 불러 모으고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넬료의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고넬료를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을 믿게 했던 자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누가는 고넬료가 구제 사업을 잘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정복자가 피정복자에게 구제하는 것 그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것을 탈취하면 탈취했지 그들의 것을 그들을 도와주는 일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끝으로 누가는 고넬료를 적으면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오후 3시에 제3시에 그가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왔어요. 그죠?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에게 기별을 주면서 베드로를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백부장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쩌면은 베드로도 요파에서 그죠?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넬료처럼 많은 기도들을 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앙을 권면하는 자라고 누가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고넬료가 그렇게 얘기해요.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고넬료가 어떻게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주님이신 걸 어떻게 알았을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궁금했어요. 아마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그 사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재밌는 거는 그의 종들도 고넬료에 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베드로에게 이 보냈지 않습니까? 종들을 이 두세 명, 이 두 명인지 세 명인지 성경이 이렇게 한 곳은 두 명, 한 곳은 세 명 이렇게 적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두세 명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베드로가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의 주인이 보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의인입니다. 라고 그의 주인을 증언해. 여러분 이 종들이 자기의 주인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종들은 고넬료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종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누가가 보기에도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그의 종들이 보기에도 집안에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종들이 그의 상전을 봤을 때 그 모습이 가장 정확한 거. 종들이 봤을 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종들이 하는 얘기가 유대 온 족속들에게 칭찬받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종들이. 그러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유대인들에게 피정복 민족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종들이 베드로에게 그의 주인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넬료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하는 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10장에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욥바에서 이제 그가 배가 고팠어요. 예,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밑에서는 음식 냄새가 나고 솔솔 이러고 있는데 그게 이 잠을 자는 그에게 그죠? 환상이 보였습니다. 바구니에다가 먹지 못할 것들, 먹지 못할 것들이 이렇게 실려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정한 것이 내가 이제껏 그런 부정한 것들을 정결치 못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다 하는 것을 왜 너가 부정하다 하느냐. 세 번이나 그렇게 실강의를 하다가 베드로가 깨어서 그 환상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의미를 몰랐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런데 그때 가이사랴에서 사람이 오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를 찾는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나중에 그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하는 얘기를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았던 그 사실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고 이방인과 함께 거하는 것은 우리의 법에 금지되어 있는 것을 너희도 알고 나도 알지만 너희도 알고 우리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끗다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할 수 없기에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았던 그 환상이 분명히 이방인을 가리켰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많은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개신교인들 가운데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성경절을 갖다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셨어요? 그죠? 예. 네.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돼지고기도 좋고 개고기도 좋고 뭐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꽤 많은 개신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일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깨닫고 고넬료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관한 말씀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또한 우리가 깨우쳐 줘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요. 참 이 사람이
된 사람 같아요. 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베드로를 처음 보았을 때 베드로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만약에 백부장보다 더 이 상관이 그 모습을 봤다면 아마 날벼락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왜 코넬료가 그랬을까요? 베드로 앞에서. 그렇죠? 그것은 코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앞에 그가 마치 하나님께 경외하듯이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러지 마시오. 나도 사람이요. 그래. 나도 사람이요. 당신도 사람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 요한도 천사 앞에서 무릎을 펄쩍 꿇은 적 있죠. 사도 요한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그러지 말라고 말립니다. 나도 피조물이다 라는 얘기를 천사가 그때 하죠. 우리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의 최대 경외를 표하고 경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가 하는 말이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야 하지만 말씀을 듣는 자도 고넬료처럼 듣는 자도 동일한 기도와 동일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베드로와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은 그 안에서 성령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의 자세에 베드로가 감명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들에게 전했던 이 메시지는 우리가 꼭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핵심을 베드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길게 이렇게 말씀하고 설명도 하셨겠죠. 그러나 누가는 그것을 이 간단 명료하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34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는 하나님이 친히 보낸 자다고 이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34절 어디 갔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의 외모라고 하는 이 말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가 차마 이 고넬료에게 당신은 이방인이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도 이방인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37절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예수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이렇게 지금 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셨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그가 3년 반 동안 지켜보고 눈으로 보고 현장에 있었던 일들을 그가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베드로가 소개했던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다.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신 자다 얘기를 하시고, 그렇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구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속을, 이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귀에게, 사단에게 눌려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 예수가 우리를 마귀에게 눌린 것을, 모든 것을 다 고치셨다.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생활이나 옛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이곳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 베드로가 여기 저희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죠? 예.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고 하는 얘기를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그렇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하여 왔다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셨던,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고넬료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정리가 되시죠?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을 베드로가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이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증언이나 바울의 증언이나 다 같습니다. 다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4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42절에 이 재판장이라는 말이 심판장이라는, 우리에게 명하사, 43절 한번 볼까요? 42절? 네. 42절이요? 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즉 예수님이,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재판장으로, 심판자로서, 그죠? 심판자로서 나타나실 것을 증언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여기 모든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구약에는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서 이렇게 나누었던
증거했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이 그 방에 있던 그 집에 고넬료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유대인인 자기들에게만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이방인 가족들에게, 그죠? 거기에 고넬료의 친구들도 있고 고넬료의 가족들도 있고 고넬료의 친척들도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베드로와 같이 옆바에서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 얘기는 이 유대인 신자들이 그 말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 성경은 논란이 이렇게 적고 있겠지만 그 현장에 있던 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놀랬던 것은 아마 이렇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고 쉽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는데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던 그 첫 번째 이유가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그 총회에 가서도 바울도 베드로도 이 사실을 다 증언합니다.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그 사실을 다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에 대한 벽이 이렇게 허물어집니다. 허물어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복음 외에는 우리가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라는 그러한 결론을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도행전 10장을 이렇게 보면서 좀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이 사람들이 침례받기도 전에 성령이 먼저 임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보고 베드로가 내가 어찌 그대들에게 침례 주기를 망설이겠느냐 그러면서 침례를 베풀었어요. 침례를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재림교회도 침례의 벽을 너무 높게 쌓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이 벽이 높아요. 뭐 어떻게 담배도 끊어라, 술도 끊어라, 뭐 이렇게 장식도 끊어라, 뭐 뭐든지 다 끊어라. 그 다음에 침례 받아라. 공부도 많이 해라. 뭐 그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이 저는 옳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침례라고 하는 사실을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 근데 어린아이가 너무 커가지고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엄마가 감당이 안 돼. 이게 8파운드만 돼도 엄마들이 감당이 잘 안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잘 양육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예수가 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죠? 믿고. 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침례밖에 충분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종종 이렇게 침례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목사님 제가 담배를 못 끊어서 침례를 아직 못 받겠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침례, 이 담배 피우는 채로 침례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했던 경험에 의하면 담배를 피우더라도 침례를 받고 신앙을 해보려고 투쟁하는 사람은 담배를 끊더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는 것 같아요. 끊어요. 그런데 그거 끊고 침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아직 침례 받는 사람 못 봤어요. 지금껏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다 침례 받자 그래. 뭐 이게 나쁜 습관들 그 성령 하나님이 끊어주시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끊어주죠. 그다음에 이거 할 수 있는 것도 뭐 우리는 이게 제가 첫 목회지에 나가지고요. 오래전 얘기죠. 첫 목회지에 나가지고 한 그 여자분을 제가 침례를 이렇게 주는데 상당히 요란했어요. 뭐 이렇게 상당히 요란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근데 제가 그분을 침례
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건한 한 장로님께서 이 목사님 저 그때 30대 이제 중반 갓 들어갔을 때고 우리 그 장로님은 지금 60 중반 우리 교회 안에서 기관에서 평생 일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제게 그러셨어요. 그런 분들 침례주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셨어요. 점잖게 저에게 일러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 그거 다 정리하고 하면 제가 침례 못 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께 장로님, 장로님이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침례 주고 하나님께서 그분 이렇게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좀 맡겨주면 어떨까요? 제가 참 겸손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마음은 편치는 않으셨는데 이 젊은 목사가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침묵해 주셨어요. 참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존경합니다. 지금도 존경해요. 연세가 이제 지금은 많아지셨는데 목회자가 젊은 목회자가 제가 아들발밖에 안 되는 목회자였거든요. 예. 젊은 목회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잠잠해 주시는 것만도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그분 이제 침례를 줬어요. 침례를 주고 침례 받고도 여전히 뭐 주렁주렁하고 뭐 그분은 이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1년 반이 지나고 교회가 이 건축을 교회 이 교회를 팔고 새 건물을 사자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 건물이 나오고 해가지고 이 약정 갖고 헌금을 하던 날이었어요. 헌금을 하던 날이었는데 성령께서 그날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랑스럽게 이 다 이게 끼고 걸고 뭐 했던 거 다 뽑아서 연금함에 다 넣었었어요. 좀 많이 가지고 나오시지. 그날 그분이 끼고 걸고 했던 거 다 뽑아서 교회 건축 위에서 다 이렇게 헌금에 넣으셨어요. 1년 반 걸렸어요. 1년 반.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거 교회 이 건물 구입하는 데 잘 활용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의 이 우리 뒤에 오는 신앙하는 자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좀 더 인내해주고, 좀 더 참아주고, 그리고 좀 더 기도해주고, 그러면 고넬료 집안에 있었던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21일부터입니다. 아직 두 달 남았죠? 두 달 남았는데 이 두 달 동안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고넬료 집안의 성령이 충만했듯이 우리 마운틴 뷰교의 모든 성도들의 집안에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힘입어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고넬료처럼 기도하십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기도하십시다. 그들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 벌써 여름의 이 끝자락에 다가왔어요. 그렇죠? 예. 이 레이버데이가 되면 여름이 끝난다 미국 사람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가을이 시작되는데 이 가을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추수의 계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넬료의 마음으로 베드로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십시다. 624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여기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죠? 우리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뜬 세상 사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일세 찬양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뜬 세상에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 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이내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가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역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일러주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다시 오심의 기다림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으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이 시작되는 이 첫 시간에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나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안식의 축복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고넬료 집안에 허락하셨던 그 성령을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